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펑크덱 가도 되긴 하는데 펑크 별로 안 땡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펑크덱은 아, 실버 증강체네.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 그것도 괜찮긴 한데 입맛 부품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8비트 코르키? 아이, 무슨 덱을 가지 이거. 일단 열혈펜 먹고 빌드업 하는 게 좋겠죠? 열혈펜을 먹고 피바라기. 피바라기는 뭐 뭘 가도 쓰는 아이템이니까 이거 그냥 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짝반짝 효과도 받아주면서 요렇게 가줍시다. 감시자 하나 받아주고 릴리야? 일단 레벨업 치고. 아, 이거 뭘 가야 될지 모르겠네. 스태틱도 별로 안 땡기는데 이게 아이템이 지금 밤끝 가기 좋거든요? 오늘은 아니야 가서 밤끝만 좀 많이 만들어볼까? 이미 피바라기랑 밤끝 이런 것도 잘 맞고 제 조합 자체가 좀 밤끝 이런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씨, 여기서 안 뜨네. 바로 밤끝이 안 떠버리네. 일단 1등이 지금 애니가 한 마리 남았고 구인숫발로 연승하고 있구나 여기는. 아, 애초에 에코도 2성이고 좀 유닛이 잘 붙긴 했네. 나르 2성에다가 이거는 힘이 빠지겠다 결국에. 초반이라서 구인수가 좀 먹히는 거고 야수 2성 와 그렇게 많이 겹쳤는데 붙긴 하네. 이게 뜨네. 예프소드 그렇지. 밤끝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쌍밤끝 가고 레벨업 치면서 6레벨 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속사포 야소 하나 남았네. 이러면은 약간 제가 야소를 견제한 꼴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야소 그냥 거쳐가는 유닛이라서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 약간 춤꾼을 가든가 이단아를 가든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단아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춤꾼보다는 그 안 간다고 하니까 춤꾼으로 나르가 나오네. 골 때리는 게임이니까 이거. 근데 이거 갈아타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차피 열혈펜 기반이라 잠깐 갈아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여기도 나르 헤드라이너를 뽑았네. 아니 뭐 상관없어요. 저 이거 잠깐 그냥 빌드업용으로 쓰는 거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겹쳐도 돼요. 나르덱 안 갑니다. 저는 춤꾼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더 나아. 이단아가 더 세. 춤꾼보다는 사실 밤끝도 이단아가 더 잘 맞죠. 이단아는 원래도 밤끝 주고 쓰기도 하니까. 오 여기 와 여기 피 100짜리 연승 끊었다. 1등 나이스. 나르로 잘 갈아탄 것 같아. 이거 릴리아 썼으면은 그 딜이 모자라가지고 여기 아마 못 이겼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2등. 여기가 이단아 냄새가 좀 나네요. 이단아인가 스테이지 다이버인가. 스테이지 다이버인데 일단은 스테이지 다이버 쪽에 더 가깝긴 한데 이단아랑 스테이지 다이버는 약간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또 이단아로 갈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이단아가 좀 겹쳐있기도 하죠. 지금 이미 헤일도 그러고 이단아 겹칠 것 같네요. 여기는 좀 저랑 나도 뭐 춤꾼을 갈 순 없어. 그렇다고 해도 이단아 나왔고 이단아로 받아도 되겠다 이제. 야, 모루가 좀 밤끝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 모루에서. 아니 솔직히 재료템 모루인데 이거 밤끝 좀 줘라. 그렇지. BF소드 밤끝 하나 더 만들었고 밤끝 오케이. BF소드 그렇지.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 밤끝을 만들어. 밤끝을 이거거든. 그렇지. 밤끝을 그러면은 이단아 유닛들한테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 이거야. 밤끝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밤끝. 오씨 그라가스 삼성 뭐야 이거. 아니 뜬금없이 태산이 있네 하나가. 그라가스 삼성은 뭐냐 저거. 라위 하나 만들까 그냥. 라위를 만드는 이유는 어차피 장갑이랑 곡궁은 그 필요가 없죠. 밤끝을 만드는데. 야 설마 판도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다음 증강체로?
와 크라운 가드가 왜 나와 이게? 밤끝이랑 크라운 가드가 이게 밤 갑옷이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 가고 몰아주자 이거. 그러면은 얘가 지금 펜타킬 열혈펜 충군. 열혈펜이 지금은 강화가 되긴 하겠다 일단은. 감시자도 이걸 바꿔주면은 얘도 받을 수 있긴 하겠는데 이성크사한테가 더 세지 않을까? 이걸 굳이 저거 우리는 하나 받으려고 체력과 공소 모데카이저 1성을 넣어? 크사한테 2성이 더 셀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냅둡시다 그냥 일단. 자 일단 레벨업을 치기는 했는데 아 그 2단화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은데 비에고 같은 애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서 3 일단 3펜타킬 받을까? 4 2단화 가고? 비에고가 있으면 딱인데 아쉽네요. 괜찮아.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9레벨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 1등 만났다. 야 3구인수 애니네. 그러니까 구인수 자체가 약간 만화템이기도 하니까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공속이 빠르면은 만화가 빨리 차죠. 그래서 막 쇼진 각이 안 남은 구인수를 만화템으로 쓰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애니 난리 났네 그냥. 뭐 지금은 지더라도 결국에는 조합이 갖춰지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5등인데 그래 여기가 지금 저랑 2단화 쪽 그러니까 2단화 스테이지 달보면 뭐 이쪽이 겹쳤어요. 요네랑 케일이 겹치긴 했죠 확실히.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뭐 요네대가 할 것도 아니고 케일대가 할 것도 아니고 요네 케일은 그냥 시너지용이라 저한테는 막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얘 때문에 이성이 좀 안 붙고 있긴 합니다. 안 겹쳤으면 요네도 그냥 자연빵으로 이성이 붙고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나왔겠죠 아무래도. 사열혈펜에 수호자까지 넣어줄까 이걸로? 어차피 KD 아니 근데 펜타킬도 빠지지 참. 펜타킬이냐 열혈펜이냐. 어 아 리븐 이성 이건 좀 좋네요. 그냥 니코 빼고 펜타킬 받자. 아 BF 소드. 아 잠깐만 BF 소드만 나왔는데 아씨 갑옷 안 나왔어. 아이 미친. 그럼 주검을 만들어야 되네 이거. 아 이거 BF 소드만 나오냐 갑옷이 안 나오냐 아쉽네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확률이 사실. 확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원래는. 아 아쉽네요. 밤끝 갑옷만 두 개만 더 나왔어도 밤끝 두 개가 더 추가되고 6밤끝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좀 아쉽네요. 뽀삐가 왜 붙어 이게. 아 뽀삐를 쓸까? 뽀삐도 써도 될 것 같은데 조합에. 2단화를 좀 낮추고 그 밸류로 그냥 가버리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그러니까 2단화를 3, 2단화만 받고 어차피 스테이지 다이버 연계되니까 제드랑 뽀삐랑 이런 고밸류 유닛들로 섞어가면 키아나랑 그러면은 오히려 야소도 안 찾아도 될 것이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거 여길 이기지를 못하겠네 아직. 상당히 강하네요 여기가. 3 저 구인수 애니지 상당히 강하네. 아이 지금은 뽀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야소를 뺄까? 근데 라위 주검은 일단은 뽀삐한테는 주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위 주검은 말고 다음 턴에 초밥에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좀 헤드라이너 팔고 갈아타봅시다 다음 턴에. 아이고 최후의 저항 터졌구나 여기. 다음 턴에 갈아타볼게 한번. 이거 헤드라이너 좀 맛있는 거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는 하나 먹은 것도 조금 어긋났고 왜냐면은 7 2단화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됐고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뽀삐 하나 더 나왔어? 아니면은 춤꾼을 많이 나왔는데 춤꾼을 땡길까? 어? 아이씨 이거 우리는 하나 버려야겠네 이거 먹으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을 어떻게 써야 되냐. 라위 무대 주검 뭐야 못 이겨? 야 이거 벌써 지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조합으로 지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별로 안 세지는데 이제? 세질 거 다 세졌거든요?
아 이거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거? 다 필요해 유닛들이. 필요한 애들인데 전부 다? 스테이지 다이버 쪽으로 가는 게 날래나? 그냥 EDM 스테이지 다이버 쪽으로 가자. 2단화 쪽을 버리고 2단화를 그냥 아예 버리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2단화를 갈 필요가 없어 애초에. 이제 이미 그쪽이 아니야. 이미 나는 트루 데미지는 근데 하나 받아야 되긴 하는데 아칼리로 받을까 그냥? 아칼리로 하나 받고 춤꾼을 그러면은 일단 너가 나가고 오장 자크 하나 괜찮을 것 같은데? 6스테이지 다이버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이게 스테이지 다이버가 그 4스테이지 다이버랑 6스테이지 다이버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모렐로 태블망은 뭐냐 자크 저거? 물 때리네 아이템? 키한 아이템 뽑아온 거 나이스. 아 그냥 4스테이지 다이버만 받을까? 잘 싸우는데 생각보다? 아 여기서도 밤끝이 안 되네. 오 키하나 뭐야? 얘를 좀 요릭 같은 애 있으면은 요릭이나 좀 바꿔주고 싶다. 그냥 조합 이렇게 끝낼 듯요? 아마도? 럭스는 들어갈 자리가 없지. 이거 제드가 맞으면은 좀 아프기 때문에 이거 제드 이쪽으로 좀 빼줬습니다 일부러. 제드가 맞으면 안 되겠죠 저기에? 내 조합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사춤꾼 또 받고 그냥? 아니면은 일라오이 나오면은 세트 빼고 그냥 세트랑 나를 그냥 동시에 빼고 럭스랑 일라오이 넣어가지고 나 이난 눈꾼만. 오 여기 이겼다 이제. 아 근데 6스테이지 다이버가 진짜 좋은데. 아 피바라이 갈라를 했는데 안 떴네. 그러면은 밤끝 하나 더봐 그냥? 갑옷 하나 보자. 아 키아나 이성 이건 좀 크다. 어 이건 좀 많이 좋네요 키아나 이성 부통. 어 요릭 잠깐만 요네를 빼고 밤끝을 요릭을 주고 싶은데. 아니 일단은 키아나가 아이템 뽑아 올 수 있어. 키아나 믿어나. 키아나 이성이자. 아 예. 그렇지 키아나 아이템. 아 모루루 나오지 참. 키아나가 뽑는 것도 모루루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이것도 모루야 키아나 뽑는 것도. 그렇지 BF소드 나이스. 야, 이걸로 템복사 들어가면 되겠는데 키아나로? 뒤집게는 필요 없잖아. 어 전역갑주 좋은데? 뭐 요릭이 반각이 있긴 한데 저거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럭스나 뭐 일라오이 들어갈 자리 없겠다.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조합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이제. 암끈 요릭에 요네를 한번 가르자. 이거 암끝을 요네보다는 다른 애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칼리 이런 애들 예를 들면은 그쵸? 암끝 아칼리랑 전역갑주 잭스 하나 줘. 스테이지 다이버는 빼겠습니다 그냥. 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합 이대로 끝낼게요 그냥. 야 그래도 이걸 살려냈네. 어이 키아나가 뽑아오는 것도 부품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신의 한 수다. 그렇지 밤끝 하나 더 추가됐고. 이게 제가 아까 망했잖아요. 그 계속 BF소드만 나오고 갑옷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아니야 치고 밤끝을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아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잘하면 올밤끝도 볼 수 있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얜 도장이라 어차피 안 되고 두 개만 돋보보면 되는데 밤끝. 밤끝 두 개 더 먹으면 레전드. 키아나 또 나왔네. 어차피 근데 키아나는 저 뭐야 이성이라서 필요 없고 더 이상. 아 삼구인수 애니. 아 심지어 이거 워모그 덤블조끼 뽑았어 도장이. 와 이거 진짜 잘 뽑았다 도장. 너무 좋게 뽑았네요. 태산이죠 자크. 너무 오랫동안 지금 15초 동안 버텼습니다 애니 딜을. 그 사이에 지금 애들 나머지 애들 다 썰렸죠. 죽었네. 무엇을 암시하는 곳이지? 제드 삼성을 암시하는 곳인가 이거는? 아유 밤끝이랑 그런 게 안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서 갈만한 게 총검이 그나마 제일 괜찮을 것 같네요. 어 키아나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너 어차피 삼성 안 뜨잖아. 너 오코라서 안 뜬다고. 너는 어차피 내가 다 알아. 안 뜨는 거 안다고 너는. 야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나 밤끝이 지금 몇 갠지도 몰라. 어그로 핑퐁 미쳤거든? 야소 너가 뭘 할 수 있냐고. 이 밤끝 군단 앞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아니 자크가 갑자기 오, 그렇지 요리기성 제드랑 제드 두 마리. 와 특패 뭐야. 아니
아니 정신나간 게임 진짜 골고루 나오는 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아 도장에서 밤끝을 뽑아왔어. 아, 밤끝 일곱 개 레전드 밤끝 일곱 개 뽑아왔습니다 지금. 아니 어떻게 도장 아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이거? 들어가실 거야? 아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니야 먹고 밤끝 일곱 개까지. 와 레전드 오늘이었네. 오늘은 아니야가 아니고 오늘이야. 드디어 이거를 해봤네.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